겨울이 오고 있다. 주로 바이크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캠핑하는 나로서는 위기라 할 수 있다. 유비무한이라 하였으니 오늘은 새로 장만한 용품들을 테스트하러 간다. 방한바지를 구입했다. 따뜻하고 못생겼다. 건빵주머니에 수첩이 딱 들어간다. 여름에 끼던 메쉬 장갑과 달리 겨울용 장갑은 이중으로 돼 있고 두꺼워서 손끝에 감이 무뎌진다. 오랜만에 끼는 클러치 조작이나 헬멧에 달아둔 고프로 조작이 어렵다. 처음 착용해본 방한바지는 바이크용이 아니라 쫙 달라붙지 않고 보온력이 강하지만 방풍이 안 돼 찬바람이 조금씩 파고든다. 특히 하단의 고무줄은 조여지지 않아 발목으로 주행풍이 들어온다. 그럴 줄 알고 스페츠, 각반을 준비했다. 벨크로 형식이라 착용이 쉽고 하단 고리는 신발끈에 끼워 빈틈이 없게 한다. 사실 대충 끼어서 고리가 빠져도 벨크로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잘했다. 발열 용기를 이용한 비아식 테스트를 위해 양산박에 왔다. 여름에 제이와 온 뒤로 오랜만에 다시 오니 누래졌다. 보온병, 계란, 발열 텀블러, 전투식량, 계량컵, 발열팩. 사실 비아식 발열 용기로 바로쿡 BC003을 많이 쓰는데 나는 텀블러용 004를 구입했다.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편하고 어차피 전투식량 조리에 필요한 물은 적기 때문이다. 나중에 아쉬우면 그때 사면 된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물을 데워 전투식량에 부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다. 숟가락이 없다. 다시 백곡면으로 이동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입하며 젓가락을 가져왔다. 이제 침착하게 아까처럼 세팅한 뒤 식사를 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다. 배터리가 없다. 촬영은 전투식량 10분, 삶은 계란 10분 정도로 기획하고 왔기 때문에 여분의 배터리가 없었다. 사실 방금 40% 정도였는데 껐다 켜니까 3%가 됐다. 미스테리한 일이었다. 아무튼 촬영은 실패다. 바로쿡은 플라스틱 외부 용기와 내부 스테인레스 용기가 있다. 외부 용기에 발열팩과 물을 눈금에 맞춰 넣으면 된다. 입구 크기가 작아 발열팩이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간다. 누군가 젓가락이 진행 발달에 좋다고 했는데 만일 내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아 진행이 낮았다면 젓가락으로 뭘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문제가 발생했다. 계란이 너무 뜨겁다. 집에서는 찬물에 담가두면 되는데 캠핑할 때는 계란 시키는데 물 쓰기가 아깝다. 다음은 전투식량이다. 알파미다. 안쪽 화살표까지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된다. 삶은 계란이 뜨거우면 처음부터 밥에 넣으면 라면에 넣는 계란처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계란이 실종됐다. 미스테리한 일이었다. 오늘의 월동 준비 영상 교훈은 배터리 준비를 잘하자였다. 잘했다.